자, 참고 한 타이밍 만들어내야 되는 강민수예요. 그렇죠. 200 타이밍에 공방업 끝나고 땅볼발도 끝났을 때 그때가 네. 타이밍입니다. 네. 자, 이쪽에 시야 없습니다. 현재 아주 중앙에 감시탑으로 확인했군요. 네. 진짜 집요하네요. 보통 이제 저런 거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할 거 다 하죠. 바퀴 번지네 수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 대공이 부실하니까 네. 그냥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압박이라는 거예요. 자, 이쪽에 살렸습니다. 분식성 담즙 떨어지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네, 200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예, 강민수 지금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만 그렇죠. 200까지 자, 그러면서 또 떨어져요. 그리고 지금 빡 둥지탑 맞죠? 둥지탑 안 때리네요. 네. 그래도 1번 1을 잡아주는데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땅골 발톱을 본 게 제일 큽니다. 네. 몇 킬인가요 벌써? 네,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강민수 선수. 아, 너무 괴롭네요. 손실 유닛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네. 하여튼 본 건 다 봤습니다. 이런 식의 견제를 해주면서 전태양 선수. 네, 기분이 나빴지만 밀어버릴 순 있어요. 그만큼의 화력이 됩니다. 의료선 내기 불량이에요. 이제 무시하고 가기에는 규모가 좀 있거든요. 네, 이게 정리가 딱 되면 내려가고 싶은데 정리가 지금 안 돼서 좀 못 내려가고 있는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떨어집니다. 타락기로 걷어내고 갈 생각입니다. 아, 많이 흔들리는데. 자, 본진에 또 해병이 열어 떨어집니다. 여왕까지 피해를 받을 수가 있고요. 결국 바퀴들이 회군을 했습니다. 자에 일벌레들이 1점 타 해주면서 시간을 네, 얼마나 급했나요? 네, 현재 인구수의 대다수가 바퀴라서 인구수 200개 차기 되면 개멸충으로 변태가 안 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추가 멀티를 가져갑니다. 타락기 네, 3개밖에 찍지 못했고요. 약간 답답하니까 멀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또 살렸습니다. 네, 주도권을 정말 전태양 선수가 계속 갖고 있습니다. 타락기 한기 의료선을 쫓아오고 네, 있습니다. 해방선이 더더욱 네, 나와서 라인을 국거리 전태영 선수가 만들 수 있고요. 네. 자, 타락기가 뭔가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해방선 라인 밀어내고 들어가는 한점 돌파. 자, 해방선 한기가 견제할 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둘이서 하는 게임 아니거든요. 네, 이거 가운데도 가고 오른쪽도 자, 가고 타락기 1점차도 가능하게 또 뒤쪽으로 빠져줍니다. 병력들이 많아요. 강민수 자, 시간이 들려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전차들이 들어가나요? 그냥 들어가나요? 힘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불식성 담증. 개별축이 많지가 않아요. 네. 자, 해방선. 자, 전차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고요. 막아내는 분위기죠. 이러면 끝이에요. 기가 막히게 들어가네요, 전태양. 굉장합니다, 진짜. 순식간에 일벌레 10개 잡혔습니다. 와, 말이 안 나올 정도에 정말 미친 듯한 견제네요. 네. 그러면서 의료선을 또 살려가고요. 완전 욱했는데, 강민수가 그 욱한 공격이. 타락기 어디 가나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와, 진짜 미치겠는데요. 이제 곧 역전되겠고요. 네, 이건 진짜 혈압 오르겠는데요. 와. 쫓아갈 수가 없어요, 전태양의 속도를. 되게 양호를 것 같습니다. 가만 내비두질 않네요. 네. 정면 교전하라고 병력을 뽑아놨는데 네.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타락기 2개가 쫓아옵니다. 타락기 1.4야. 의료선 2개. 또 가요. 이게 무슨 셔틀버스 같아요? 계속 움직입니다. 네. 아, 보여주는 건 무슨 전태양 쇼 같습니다. 네. 시야가 아예 없어요. 오는 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인구수가 많으면 뭐합니까? 가지 못하는데. 일벌레는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일벌레가 지금 쉰기도 안 됩니다. 네, 상대방이 러쉬 올 수 있을 만한 공간만 딱 잡아두고 본인이 할 거 다 하고 있는 전태양 선수네요. 네. 뭐 공방 상업 테란 쪽에서 먼저 끝나게 되면 사실상 타이밍 없고요. 네, 이거 근데 안 내려가면 지금 밑에 먼저 돌아가게 되면 테란은 병력이 영원히 나오거든요. 전차 불었을 때, 지금 불었을 때 자, 밀고 들어가네요. 지금 해병전차 해요. 자, 탐정 해주고 있고 탐정 던져야죠. 마키 뒤쪽으로 빠져주면서 소중해 지금 밀어야 돼요. 자, 밀어내나요? 자, 전차 현재 두 개가 남아있고요. 해병대 계속해서 가담을 해주고 있는데 근데 여기까지 마시거든요. 더 밀어야 됩니다. 더 들어가야 돼요. 자, 멀티를 밀어야죠. 자, 건설 로봇까지 대동을 해서 수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돌아요. 자, 밀어야 돼요. 자, 전차 한 개 해병 뒤쪽에서 해병 숫자 못 밀면 건설 로봇이라도 싸그리 잡아야죠. 타락기 1.4 해병 숫자가 타락기 맞고만 있질 않아요. 전태양 순간 이동하는 거죠. 또 왔어요. 뚫지도 못했어요. 멀티를 밀지도 못했습니다. 미친 듯한 견제입니다. 네, 수비는 정말 환상적이네요.
여왕도 잡겠고요. 어, 여왕, 여왕. 도무지 답이 안 나올 정도의 견제예요. 그렇죠. 예, 수비도 적절하게 건설로봇 나와주면서 막아주는 모습이고요. 또 갑니다. 자, 또 악해자 할 수 있고요. 네. 정말 아, 해병 많아요. 집정관 모드를 혼자 하는 예, 그런 선수입니다. 진짜 역대 최고의 컨트롤. 자, 그러면서 속도네요. 네, 감점을 맞아줄 리가 없는 전태양이고요. 아, 건설로봇 나오죠. 막기만 해도 방패스크 다 없습니다. 그렇죠. 이 와중에도 살려줍니다. 바퀴와 개멸충 모두 잃었고요. 자, 밀어내는 분위기 최대! 미친 견제를 보여주면서 전태양이 두 번째 세트를 가져갑니다. 아, 분명 그 작년에만 하더라도 이용호 선수에 좀 가려져서 엔트리 출전이나 경기력을 발휘하는 그런 게 다른 테란즈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공호 예산 들어오고 나서 사실상 현존 최고의 테란인 것을 입증하고 있는 전태양입니다. 아.